힐링국의 1분 요리 꿀팁. 먹다 남으면 불지 않게 보관하는 법 알아볼까요? 오늘 점심은 비빔국수랍니다. 소면을 삶았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. 이렇게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좋은 방법이 있죠? 지퍼백 준비해서 남은 소면을 넣은 후 입구를 한번 접은 뒤 참기름 한 스푼 넣어 젓가락으로 쉐키쉐키 저어요. 입구 밀봉 후 돌돌돌 말아 냉장 보관 하루 지난 후 꺼냈어요. 어쩐가요? 거의 불지 않았어요. 들기름, 간장, 매실액 한 스푼씩 넣고 골고루 섞어줬어요. 김가루 듬뿍, 깨가루 듬뿍 넣고 비벼서 다시 먹어도 행복. 이제 먹다 남은 국수 버리지 마세요. 힐링쿡 구독.